자, 두 번째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 블록에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총 740가구가 분양되는데 740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8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단일 구성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가 가구당 2.16대로 꽤 넉넉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82개소를 갖췄다고 하네요. 시공사는 대방건설입니다. 과천은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교육환경과 같은 인프라 여건이 우수해서 선호지역으로 분류되고 그만큼 집값도 상당히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요. 이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여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 사당이나 강남역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요. 또 정부 과천청사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도로교통망으로는 과천 봉담도시 고속화도로, 이 안양과 성남으로 이동이 편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위치했습니다. 도보권에는 가현초와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있고요. 과천여고와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어서 우수한 면학 분위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서 평촌학원가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일대에는 넷마블과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바이오 기업 입주 등이 예정돼 있어 또 괜찮은 직주 근접 요건도 갖췄습니다. 이처럼 과천에 입지한 아파트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인근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분양가가 최저 7억 6,800만 원, 최고 8억 7천만 원대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인근 과천 위버필드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3월 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꽤나 저렴해지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분양 일정은 7월 1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5월 1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매력적인 분양가 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